이제 사람 얼굴도 만들었고요. 어떤 사람은 도자기 모양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점차 현대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신이라든가 절대적인 이런 하나의 공공적인 개념이라든가 이런 거 떠나서 개인, 작가 개인,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그림들도 표현하는 방법들도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주관 아시죠? 네. 이런 부분들의 정체성, 이런 부분들을 살린 작품들이 아주 많아지게 됐어요. 프랑스의 예술가 마르셀 뒤샹은 남성용 변기를 이용해 샘이라는 작품을 만들기도 했죠. 크리스토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우리 부부 작가신데 네. 그분은 이렇게 여기 같은 게 베를린 의사당이거든요. 네. 이런 큰 건물,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나 다리나 뭐나 이런 거를 천으로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싸버리는 거죠. 포장을. 그러니까 일반 우리가 포장하면은 이런 아주 작은 꾸러미였는데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한 큰 건물을 포장지 하듯이 천으로 싸버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그 놀라움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 그 일상적인 사람의 생각의 상식을 다 깨버리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려는 노력들. 그만큼 재료와 기법들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해지고 작품의 영역도 넓어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적인 주변에 널려있는 도저히 예술 작품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런 너무너무 편안한 아주 친숙한 이런 소재들이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만한 아주 훌륭한 예술 작품으로 전환이 되는 시기가 바로 백남준 선생님 이후에 그런 것들이 아주 보편적으로 된 현대미술의 현상들입니다. 배워보니까 현대미술은 참 신기한 것 같아. 맞아 맞아. 난 변기까지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직접 현대미술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탐구대원들을 도와주실 조혜준 작가님. 선생님, 저희가요 미술관에서 선생님 작품 중에서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찾아왔는데요. 왜 이 나무에다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신 거예요? 나무에 아버지가 만든 조각 작품을 제가 걸어놓고 또 바닥에다 놓기도 하고 그렇지만 나무를 뭐 산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나무 모양을 직접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의 물건을 걸어놓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요, 그동안 아버지랑 정말 오랫동안 같이 살아왔었잖아요. 이제 아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아버지가 무슨 물건들 혹은 조각들을 만들었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다 끄집어내서 선생님이 나무 모양의 작품을 만들고 그 위에 마치 가지들 혹은 열매가 달리듯이 그 조각 작품들을 거기다 걸어놓고 바닥에 놓고 그랬어요. 평범하게 살아온 삶의 이야기들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작품으로 표현했다고 해요. 작품 속에서 서로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나요? 추억도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저희도 부모님과의 추억으로 예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할 수 있죠. 같이 해볼까요? 네. 네. 자, 사진이 있으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는 이렇게 그냥 종이 도화지 위에다가 붙이는 것보다 좀 더 입체감 있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약간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약간 세우면 어떨까? 그러면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아이디어들을 모아 작품을 만드는 대원들. 아직 튀어나온 것 같죠? 네. 우리 대원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작품 만들기에 푹 빠졌네요. 꾸라미로 지금 자르고 있거든요, 선생님이. 네. 지구는
둥글다. 둥글다. 지금 해외여행 간 거잖아요? 네.